오늘 하루 종일 보먼트와 베런더길 부근에서 강도 용의자와 경찰이 대치를 부렸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강도 용의자는 결국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인 베렌도와 베벌리길 부근. 장갑차를 동원한 경찰 특수요원이 대치극이 벌어진 현장에 긴급히 투입됐습니다. 현장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더 뒤로는 수화팀의 커맨드 포스트까지 설치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강도 용의자와 경찰 간의 대치극이 무려 10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Like the whole week there's just been a lot of cops patrolling the area. So I'm sure it's like something that they've already like looked into and whatnot. LA 경찰국은 무장 강도 용의자가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부근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Based on detectives' investigation, they were led to the 300 block of Brando, where the suspect is currently held up. He knows somebody there, and that's a safe place, so that's why he's held up. 경찰은 지난 13일쯤 산타모니카와 켄모아 부근 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탈해 달아난 용의자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흑인 남성 용의자는 10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다락방을 급습해 숨어있는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대치극이 벌어지는 동안 이웃 주민들은 심한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인타운은 원래 위험하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밤에 워낙 위험하다고 들어서 밤엔 잘 안 나가려고. 주변 업소들도 오늘 대치극으로 하루 종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업장은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